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바로 이 쿡북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미니브루트 2S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뭐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악기의 리뷰만을 위한 세 시간은 아니었고요. 맞아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세미모듈러 신디사이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 이러면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거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한번 쭉 복습하는 느낌에서 이제 건반 달려있는 모델로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패치베이에 대해서 설명을 또 자세하게 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도 너무 얄팍하고 저희가 제대로 전문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패치베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아우 저건 진짜 전문가들만 쓰는 거 막 패치 연결하고 뭐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었고. 근데 패치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인지만 인지하고, 우리가 이 프리셋의 도움을 좀 받아갖고 패치베이를 여기서 연결하는 식으로 했을 때 이런 사운드가 나는구나라는 걸 몇 번 체감해 보는 걸로 오늘 저 패치베이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치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운드가 진행되는 순서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가 먹은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가서 뭐가 또 이렇게 필터를 거쳐서 어디로 간 다음에 사운드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의 순서, 사운드를 만드는 순서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패치인 건데, 이 프리패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이 빨간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여기서 이제 필터 모듈레이션은 VCO2랑 연동이 되어 있다. VCO2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뭐 이쪽에서 만지고, 그리고 이건 LFO2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져야지 사운드가 변하고,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거 뭐 벨로시티와 연동이 되고 LFO1에서 이쪽으로 이제 패치가 오는 이런 식의 그 패치의 순서에 대해서 미리 프리패치가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프리패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과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 바탕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글씨가 있고, 그냥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글씨들이 있잖아요. 이 글씨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반전되어 있는 글씨들을 아웃풋이고, 이렇게 반전이 되어 있지 않은 애들이 인풋입니다. 그래서 아웃풋에서 인풋을 이렇게 꽂아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필터에서 뭐 이 LFO 여기 있잖아, 요 사운드를 요 아웃풋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뭐 ADSR에서 뭐 필터를 써주겠다라고 하면은 원래 있던 패치가 패치 케이블 연결하는 순간 그 순서가 바뀌고 이걸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원래 프리패치를 우리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그 순서를 바꾸고 여러 개의 그 패치를 패치 케이블 꽂아가지고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방금 얘기했던 것만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이런 소리가 나는 거고요. 네. 이런 소리가 지금 나고 있을 때 뭐 우리가 뭐 이거를 만진다고 해서 뭐 변화가 없죠. 근데 이랬을 때 이제 여기 나오는 아웃풋 2에서 이쪽 ADSR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아까는 먹지 않았던 새로운 패치의 순서가 생기면서 네네. 사운드를 다양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예시로 하나 들어봤던 거였고, 그럼 이번에 이 쿡북에 있는 프리셋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쿡북이 재밌는 게 여러 가지 뭐 이름 따라서 다양 여기 디폴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메탈 베이스라고 되어 있고 심플 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메탈 베이스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 어디로 패치를 꽂아야 되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웃에서 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걸 보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메탈 베이스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네. 자, 요 방대로 만들어 보세요. 네.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메탈 베이스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패치가 그러니까 지금 아웃풋이 벨로시티에서 이쪽으로 어테뉴에이터 감쐬기 쪽으로 가게 되네요. 네. 그래. 뭔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이걸 빼면은 아 그러네요. 빨리 감쐬돼요. 살살 누르면 천천히 감쇄, 세게 누르면 빨리 감쇄. 이걸 꽂으면 계속 살아남아있네요. 살살 누르면 빨리 감쇄, 세게 누르면 톤이 좀 바뀌네요 확실히. 그래서 뭐 이런 건가?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또 다른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목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멈춰 보세요. 롱다크 라지 스퀘어 드론. 드론 한번 해볼까요? 드론. 와우. 시작됐죠? 난리 났어요. 드론 이미 벌써 지 멋대로. 오, 재밌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아까 했었던 그거랑 비슷하죠. 지금 LF1에서 연동이 된다. 그럼 LF1에서 우와, 이거 멋있다. 만약에 이게 없어, 그럼 당연히 이런 게 안 되겠지. 안 먹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아, 재밌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패치 케이블을 통해서 또 이런 재밌는 것을 만들어봤어요. 드럼도 해보죠. 드럼이요? 뭐 스네어 드럼? 아, 이건 근데 없어, 패치가. 와, 여기 패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패치 게 있어요. 많다. 이거 해볼게요. 한 3개 들어갑니다. 이거 네, 한번 해볼게요. 패치 쪽을 맡아주세요. 소프트 트라이입니다. 소프트 트라이. 3개. 재밌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패치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이런 걸 보면서 좀 공부를 하면은 좀 감을 그렇죠? 잡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자, 된 것 같은데요. 오, 소프트 트라이. 우와, 되게 신기해. 이게 소프트 트라이인데요. 오, 오, 토치에 따라서. 방금 뭐 내리신 거예요? 이거. 이게 그렇군요. 원래 없거든요. 올라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소리가 나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게요 한번.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게 이런 것들 만질 수 있고요. 이건 빼면. 아, 여기 있네요. 그죠. 이런 걸 만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에 연동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은 여기 눌렀을 때 이게 한 요 정도인데 이렇게 하는 순간 재밌네요. 아, 그렇군요. 이걸 살살 누르면. 아, 몰랐어요?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재미있는 아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만드냐고. 그래서 이름이 소프트 트라이인가. 우리는 이런 걸 못하니까. 우리 이런 걸 못하니까 이제 이런 패치베이 많이 들어가는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자, 리드 하나 찾았습니다. 다이나믹 리드 라인이에요. 네. 자, 가봅시다. 초보들은 프리셋을 열심히 맞아요. 따라해야 돼요. 네, 된 것 같죠? 오. 오, 난리 난다 얘는. 굉장하네요. 재밌다. 좋아요. 뭐 또 만질 수 있는 거 없나?
재밌어요. 재밌네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패치베이를 활용을 하는 거는 초보자 입장에서 사실 이런 아이디어를 본인이 생각해서 사운드를 메이킹한다는 거는 보통 그죠. 일이 아닐 것 같고요. 그죠, 그죠. 이렇게 프리셋들을 좀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 이런 사운드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하나 둘씩 습득하면서 자기만의 사운드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만졌을 때 뭔가를 다른 노브를 만졌을 때 항상 같은 노브에서 같은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는 맞아요, 맞아요. 이제 패치베이의 이런 또 순서에 따라서 같은 노브에서도 또 다양한 효과를 뽑아내실 수 있으니까 정말 무궁무진한 사운드의 세계에 빠져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세미 모듈러 신스 아투리아의 미니 브루트 2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굉장히 재밌는 악기였고요. 사실 이거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악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조금 연주적인 부분, 사운드 메이킹적인 부분 말고 약간 그래서 한 두 옥타브 정도 있어갖고 약간 여긴 지금 한 오타브밖에 연주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건반 같은 느낌으로 제대로 플레이를 좀 하면서 이 신스를 만지고 싶으신 분한테는 여기에 건반이 달려있는 게 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오실레이터 복습할 겸 건반이 달려있는 모델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미니 브루트 2S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반이 달려있는 미니 브루트 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